올해 내년에 이제 문서원 하나 있어. 아. 응? 사주에 돈은 있는데 자꾸 뒷심이 약해. 남들 보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. 내 사주에는 먹을 건 있어 항상. 응? 그래서 올해 근데 9월에는 내가 인간을 구설 수 있어. 9월 달이요? 응요, 9월에. 응. 음력이에요? 그러면 9월, 10. 10월. 응? 인간 조심하래. 응? 왜냐면, 엄마가 누구 따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따로 있어? 어디요? 친구처럼? 이런 곳이요? 아니야, 아니야. 친구처럼 남자든 여자든 그냥 친구처럼 내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냐, 그래. 아니, 없어요. 왜냐면 9월에는 좀 많이 조심해야 돼. 응? 옆에 두고 왜냐면 있지 내가, 말란 얘기예요? 아. 괜히 말 조심하래. 나는 해주고 욕 먹어. 못 느껴? 느껴요. 응? 요즘, 네네, 맞아요. 응? 이것 때문에 죽어요.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. 오, 맞아요. 응? 그래서 내가, 왜냐면 올해는 인살이 있어. 인간하고 내가 살이 껴 있어서. 특히 올해는, 왜냐면 지금 3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나한테 그게 껴있단 내년 2월까지. 말이야. 응?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지 상해 있대. 그래서 서로 금전이 서로 엉켜 있는 거 있어? 그렇진 않지. 내 빌려준 거 있기는 한데 응. 잘 지내서 잘 지내서. 그래서 믿지 아, 마요. 그렇구나. 응? 진짜. 엄마는 한번 믿으면 그냥 왜 믿기까지가 힘들어. 딱 맞아요. 하나 사람 믿으면 내 마음 같아. 그게 문제야, 엄마한테는.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내가 마음 상하고. 응? 그래서 올해는 그걸 잘 넘어가야지. 그래야지 편안한 거야. 응? 네. 응? 그리고 큰애가 몇 살이야? 지금 대학생이요. 3년생이니까 22살? 응? 얘랑 대화 좀 많이 해? 큰애랑 네. 응? 얘, 친해요. 응. 근데 얘가 원래 과를 뭘 가고 싶었어? 원래도 그냥 선생님 하고 싶어 했고 저도 그냥 그쪽으로 그냥? 얘기해서 네. 사범대 지금 하고 있는데 응. 안 맞는 거예요? 아니, 얘가 사주가 더 높아. 큰애가? 만인을 호령하는 사주란 말이야. 큰애가요? 응. 근데 얘는 딱 공부할 만큼만 해. 그래서 조금 더, 좀더 했으면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주거든. 왜 선생까지만 라인을 잡았어? 더 크게 잡을 생각은 없었어? 그러게요. 응? 공부 안 좋아해서 응, 내 공부 안 자랑 다 좋아해서. 고만치만 해. 근데 안 하는 거 아니야, 엄마? 걔는 더할수 있는데도 우리가 볼때안 해. 그 순간 집중력이 좋단 말이야. 그러니까 길게를 안 하는 거야, 공부를. 귀찮아 해. 근데, 그거 비하면 잘 나오는 게 성적이. 아니요? 한때는 엄마 욕심을 부렸어. 맞아요. 응? 근데 엄마 잘 봐. 근데 엄마 딱 고2 때 되면서, 그 중1 때 되면서, 응? 특히 중1 때 내가 마음을 얘한테 여기까지만 먹어야 되겠다. 그 생각 안 들었어. 그런 것 같아요. 그때 응? 한참 싸울 응. 때여가지고. 많이 부딪혀가지고, 네. 그래서 엄마가 내려놓은 거야. 안 그랬으면 지금도 많이 싸웠어요. 걔한테, 걔만이라면 엄마가 다 첫부터 끝까지 내가 끌고 올려줬거든.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엄마가 걔를 칠성당에다 많이 빌어줬으면 어땠을까?
좀 빌어주지. 많이 필요. 응? 이렇게 되면. 그리고 어디 절 다니셔? 딱히 다니는 데는 없어요. 그냥 마음 한 번씩 그냥 속상할 때 집 근처 그냥 한 번씩 갔다 오고. 엄마도 직감이 있거든. 직성이 있는데 엄마네는 많이 빌어야 돼. 정해놓고. 아, 정해놓고 빌어야 된다, 저는? 근데 엄마는 빌고 싶을 때만 빌는 거. 맞아요. 맞아요. 한 번씩 생각나면. 응?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지. 그리고 위검사 좀 해요. 위요? 갑상선하고. 건강 궁금했는데. 그래서 조금 관리하면서 움직여놔야지. 몰라,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아랫배가 아픈 것 같아. 근데 즐겁게 살라고는 노력은 하는데, 내 자신을 왜 그런 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눌러놔, 그냥. 스트레스. 그냥 좋게 넘기기 바빠. 맞아요. 근데 솔직히 좋은 건 아니야. 나는 그냥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해. 근데 잘 보면 여기다 다 차곡차곡. 그리고 원래 시댁 제사를 누가 모셨어? 응? 어머님이. 근데 왜 자꾸 서운하다고 그러지? 지금 제대로 안 한대. 맞아요. 응?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니까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. 지금 누가라도 좀. 아, 해야 되는. 왜냐면 저렇게 배고파서 들어오잖아. 원래 잘 모셨대. 맞아요. 엄청 잘 모셨었어요. 저희 맨날. 나도 많이 차렸는데. 근데 딱 5년 전서부터 봐봐. 오, 어머님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셔서 누워 계시니까 할 수가 없어서. 5년 전서부터는 못 먹었대. 그럼 누가 대타는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. 형님들하고. 얘기해 본 적 있어 형님들하고? 이번에 추석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. 말로만. 왜냐하면 조상을 시댁은 조상을 잘 시댁 업고 있는 집안이라 그래야 남편이 그 덕을 받는단 말이야. 네네네. 응?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뒷심이 약하면 자식들을 친단 말이야. 응?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걷어주래. 서운하다. 응? 그리고 왜 애들은 성묘를 잘 안 가? 우리 애들이요? 왜 한 번은 인사하러 제대로 안 오니? 남자들만 가고 그래서. 딸은? 여자들은 안 갔어요. 딸은 뭐 자식 아니야? 남자들만 가. 그러게. 성묘 애들. 그래서 조금 몰라. 들어오니까 엄마 들어오니까 먼저 들어와서 그래. 저것들은 지네들밖에 모르는데. 잘 좀 봐주시지. 잘 봐주고 있었어 지금까지.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지 않아, 솔직한 얘기로. 안 그래? 아빠가 속 썩여? 아니잖아. 맞아요. 아빠만큼 잘한 사람 없어. 잘 만나요? 맞지. 엄마 한 번씩 지랄 한 번씩 해서 그렇지. 맞아요. 그거 다 받아주잖아. 맞아요. 이혼수는 없나요? 없어. 아, 그래요? 응. 왜 이혼하고 싶어? 아니, 혹시 있나 궁금해서. 착실하신 거야, 아빠, 진짜로. 네. 성실해요. 그럼. 네. 그러면 된 거 아니야? 답답할 수는 있어. 돈을 얘기하다 언제 많이 벌어요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꾸준히 벌어다 주잖아. 그렇긴 한데, 큰 돈. 큰 돈을, 아빠 사주에 큰 돈이 없는 게 왜냐면 스케일이 크질 않아. 딱 맞아요. 원리 원칙으로 가야 돼. 그걸 벗어나면 아빠는 인정이 맞아요. 안 돼.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야. 못 벌어다 주는 걸 돈도 아니라는데 뭘 그러니. 맞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빠 돈 안 써, 잘. 담배만 많이 피. 이 사람 건강은 괜찮아요? 저 집은 체장. 체장? 장. 장약. 왜냐면 아랫배가 차요. 그리고 저 집은 간.
조심 많이 해야 돼. 얼굴빛이 자꾸 검해져. 그리고 저 집은 폐암 있대. 위에. 가족력은 없는데. 저 집은 한량이야, 위에는. 먹고, 놀고. 한량이에요, 이 사람네? 위에가 그래. 아빠는 없어. 아빠 위에 다 할아버지까진 공부 괜찮아. 잘하셨는데. 어? 내잖아. 공부하고 달라. 아, 그런가? 옛날 선비들이, 봐봐. 선비들이 말한 피지. 그러네요. 어? 돈 없는 것들이 바람 펴? 되게 점잖아요, 아빠. 응? 잘해주래. 네, 알겠습니다. 그만하면 가정에 충실하신 거야. 알겠습니다. 헛짓 안 하고. 왜 엄마는 몰라. 내 욕심껏 살라면 엄마가 욕심이 많거든. 응? 네. 그러면 더큰 스케일 있는 사람을 만났어야지. 엄마가 착한 사람 고른 거잖아. 맞아요. 그거 하나 보고 갔는데 뭘. 근데 제거 정보 사주 하나도 안 보시고 다 그냥 저는 말씀하시는 없어요. 거예요? 아무것도 없어요. 작은 애몇 살이야? 셋째 안. 저세명 응, 있는데, 셋. 네, 그리고 맞아요. 원래 하나 지은 애기도 있고. 네. 다 나오는구나. 어떻게 하셨어요? 막내가 중학생이라면. 둘째는 EQ가 좋아. 둘째는 아들. 응. 둘째는 좀 괜찮아요? 얘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. 강요하지 마, 엄마 아, 얘한테는. 근데 얘는 나랑 잘안 공부한, 맞나요? 어? 나랑 잘안 맞아요? 엄마는 그때 대로 가야 되는데 쟤는 어디로 갈지 모른. 근데 쟤 엄마 머리 위에서 노는 거야. 그래요? 쟤만 보면 속 터져 죽거든. 둘째는 뭘 해야 돼요, 선생님? 걔는 원래 수학 공부를 많이 안 시켰어. 싫어해요. 응. 싫어해요. 원래 따지면 제가 이과 성향인데, 쟤는 끝까지 풀지를 않아. 정교한 걸, 근데 제가 뭐 하나 빠지면 얘도 잘 빠지는데, 쟤는 언어 많이 가르쳐. 그래서 저러는 지가, 쟤는 이제 사주에 돌아다니는 사주란 말이야. 움직여야 돼. 근데 쟤 봐봐. 딱 지금은 그 뭔가 해본 게 없어. 귀찮다고 안 해? 그 쟤는 돈 많이 벌어야 돼, 사주에. 응? 돈은 많이 벌어요? 많이 쓰지? 맞아요, 맞아요. 쓰는 놈이 벌게 돼 있어. 그래서 그런 경영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가르쳐도 얘한테 좋아. 남을 리더할 수 있는 거. 응? 근데 지금 엄마가 자꾸 방 안에만 둔단 말이야. 근데 얘는 사람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어. 그런 얘기 안 해? 해요. 응? 얘 그래서 심리 상담 받아본 적 있어? 아니, 없어요. 지금 한번 받아서, 왜냐면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사람한테 부딪혀서, 응? 그런 적 없었어? 있었어요. 응?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. 응. 그게 트라우마에 가슴에 콱 박혀 있었을 때 엄마가 걔를 못 관리해줬어. 걔랑 얘기만 하다 보면 답답해서 엄마가 안 했어, 맞아요. 방치했어. 그래서 쟤는 제 마음을 털어놔야 돼, 지금. 그걸 못 만들어줬어. 그러니까 얼굴에 그늘이. 밝은 애야, 원래 사주가. 그리고 뭐만 하면 엄마가 자기만 깔아 내리긴 돼. 말 못하게 잘라버렸대, 엄마가. 아니, 맞잖아. 많이 혼내겠네. 내 아니, 맘대로. 그다음은 누나는 걔 가는 말로 돼. 누나는 왜 거기다 대고는 그냥 내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작은 둘째가 그게 되게 트라우마였어. 어렸을 때부터.
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. 그걸 못 끌어줬어, 애를. 반성해요. 알겠습니다. 의대 이쪽은 안 맞는 거예요? 어? 의대 쪽, 뭐, 이렇게. 어떤? 이 아이한테. 의대 가서 의대? 뭐, 응급. 제가, 지가 가서 움직일 수는 있어. 가다가 내가 걔는 사람하고 부딪혀야 된다고. 진짜 머리는 좋다니까. 제가 사람하고 그걸 잘 잡아줘서 엄마가 됐잖아. 지금은 걔를 마음의 상처를 잘 걷어주고 다시 잡아주면 걔는 어디 가든 지가 인정받을 수 있어. 난 걔가 제일 잘될것 같아. 아, 그래요? 큰애는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이야. 얘는 정이 많거든. 근데 그걸 엄마가 못 끌어주고 못 안아줬으니까. 그런 것만 잘 신경 써서 움직이면 나쁘진 감사합니다. 않아요. 다 됐죠? 너무 감사해요. 네.